오늘은 춘야연도리원서라는 글, 이태백의 글이에요. 이백의 글. 한번 읽어보죠.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여유, 가늠자는 백대지 과객이람. 이 부생이 양몽하니 위환이 기하옴. 고인이 평초갸유이 양유이야람. 황양춘이 소아이 연경하고 대괴가이 문장이랴. 회도리지 방원하야 서철윤지 낙사림. 군계 준수하야 개위해련이남. 오인영가의 독참 강나기루다. 유상이 미하야 고담이 전청이람. 개경연이 좌화하고 피우상이 취월하니. 부류가작이면 하신 아회리요. 여시불성이면 벌의 금곡주수하리라. 아주 짧으면서도 이백의 그 배포와 멋진 그런 것이 들어있어요. 보시죠.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춘야, 즉 봄밤에, 봄날 밤에 연 도리원서예요. 도리원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쓴 글이에요. 부 천지자는, 무릇 천지는 하늘과 땅은 만물지 영여요. 온갖 물건들이 역자는 이게 맞이할 역자고 여자는 나그네 여자잖아요. 그래서 영여라는 것은 여관 그런 뜻이에요. 무릇 천지라는 것은 만물이 잠시 들렀다 가는 여관과 같고, 광음자는, 광음은 시간을 광음이라고 하지요. 광음은 백대지 과객이라. 1대, 2대, 3대. 1대는 30년을 1대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백대의 지나가는 나그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 사이에 사람이 왔다가 가고 식물도 태어났다 죽고 다 그러잖아요. 거기 주에 보면은 1월 유행 여 과객이라. 해와 달이 흘러가서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써놨어요. 이 부생이 양몽하니, 그런데 부생은 뜬 인생이니까 부평초처럼 떠있는 인생은, 양몽하니 잠시 꿈을 꾸는 것과 같으니, 위환이 기하오. 환자는 기쁠 환자잖아요. 기쁨이 되었던 것이 기하. 얼마나 되었던가.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던 그날이 얼마나 되던가. 고인이 병촉 야유 양유 이하라. 옛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잡을 병자여 촛불을 잡고 야유 밤에 논이던 것이, 밤늦게까지 놀던 것이 양유 이하로다. 양자는 참으로 양자예요. 참으로 여기 이자는 까닥 이자예요. 이유 까닥. 그러니까
참으로 이유가 있었도다. 거기 보면은 고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시에 주단 고야 주단 고야 장하니 합을 병축유. 옛날 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낮은 짧고 밤은 길어서 고통스러우니 어찌 촛불을 잡고 놀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19절이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옛사람이 분명코 이렇게 밤에 촛불을 밝히고 늦게까지 놀았던 증거가 된단 말이죠. 황, 하물며 황자죠. 황, 양춘이 볕이 돋아나는 봄날이 소, 아, 이, 연경하고 부를 소자지요. 나를 연경으로서 불러주고 연경은 이게 연기연자라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아지랭이가 피어나는 그런 경치 예, 즉 봄날 따뜻한 그런 아름다운 경관 경치가 나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밖으로 놀러와고 그리고 대괴 가아이 문장이라 큰 흙덩어리가 즉 대괴는 천지를 대괴라고 한답니다. 천지가 가아 이 문장이라 나에게 문장으로서 빌려줬다 이거지. 문장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저렇게 실록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삼라만상의 모든 알록달록한 모든 무늬와 그런 멋진 광경들을 전부 다 합해서 문장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나에게 그런 문장으로서 빌려졌다. 그거를 우리한테 보게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한테 이렇게 멋진 글을 쓸 수 있는 글재주를 부여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자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천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멋진 그런 꽃이라든지 새라든지 산이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걸로 빌려줬단 말이지. 회 도리지 방원하야 이 방원은 꽃다운 정원이니까 이게 이제 도리지 방원이죠. 복숭아꽃 피고 오얏꽃 피는 그런 꽃다운 정원에서 모여서 서 철륜지 낙사하니 철륜의 즐거운 일을 서 펼쳐보니 철륜이라는 것은 뭐 천지 자연의 그 조화에다가 한 사례도 먼저 나왔으면 형님 동생하는 철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여기 많은 동생들과 함께 200이 연세가 많았을 때 지은 글 같아요. 그러니까 철륜의 즐거운 일을 펼치게 되었으니 군계 준수하야 계위해련이나 많은 계라는 건 이제 동생들을 말해요. 많은 동생들은 다 준수해서 빼어나고 훌륭해서 계위해련이나 다 저마다 다 해련이 되지만 해련은 사해련이라는 사람인데 사영운의 동생이 해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아우들은 모두 다 사해운과 같이 훌륭한데 그 밑에 오인영가 독참 강낙이로다. 오인 나오자 사람인자 나는 그 말이에요. 나는 즉 내가 영가 노래를 읊조리는 것은 즉 내가 글을 짓는 것은 독참 강낙이로다. 홀로 강낙에게 부끄럽기만 하구나. 이 말 전체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 그 자리에 모여서 참석한 여러 아우들은 모두 다 사해련처럼 다 훌륭한데 나 혼자만 사영운 같이 못하다. 사영운의 동생들인데 즉 여기에 모여있는 그 모임에서 내가 좌장격인데 나만 제일 좀 부족한 것 같구나 라고 쓴 겸사예요. 유상이 미하야 고담이 전청이라 극한 감상이 아직 그치지 않아서
고담이 전청이라. 고상한 담론이. 모여가지고 뭐 음담패설하는 게 아니고 고상한 담론이. 이 전자는 구를 전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점점 이런 뜻을 써요. 점점 전자예요. 점점 맑아진다. 더욱더 청아해지더라 이거죠. 분위기는 점점 익어간다 그런 얘기죠. 개 경련이 좌화하고 비우상이 취월하니. 경련은 경자가 이게 옥경자고 연자는 자리 연자니까 옥으로 만든 돗자리를 펼쳐서 좌화하고 꽃에 앉고, 그 말은 뭐예요? 꽃 옆에 앉고. 비우상이 취월하니 날개 우자 술잔상자니까 날개처럼 생긴, 즉 어떻게 멋진 술잔을, 비라는 건 나르듯이 빨리 술잔을 막 서로 빨리빨리 돌리면서 취월하니, 달에 취하니, 달빛에 취하니, 이렇게 멋진 그 연회석에 멋진 자리를 깔고 맛있는 술에 술잔을 막 돌리고 하면서 달에 취한단 말이지. 분위기 좋잖아요? 이럴 때에 부류 가작이면 가작, 아름다울 가짜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가작이 없게 된다면, 하신 아휘리요. 어떻게 아름다운 회포를 펼칠 수 있겠는가? 필 수가 있겠는가? 이 글을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글을 안 짓고 베길 수가 없잖아요. 여시 필성이면, 만일 여자요, 만일 시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멋진 광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시를 못 쓴다면 벌의 금곡주수하리라. 벌책으로, 벌주로 금곡관에서, 금곡은 이게 진나라 때 석숭이라는 사람이 만든 동산이래요. 석숭. 근데 거기서 시와 불을 짓게, 이렇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와 불을 짓게 했는데, 그걸 못 짓는 사람들은 벌주로 술을 3말씩 먹였대. 그래가지고 벌의 금곡주수하리라. 벌책으로 금곡 그 동산에서 그 술을 줬던 그 수로서 내가 벌주를 먹겠노라. 그런 시예요. 그런 글이에요. 술 먹고 싶은 사람 와서 시커멓겠네. 다시 쭉 한번 보시죠. 부 천지자는 만물지 영녀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무릇 천지라는 것은 만물의 여관에 해당되고, 만물이 묵었다가는 여관이고,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금방 왔다가는 시간은 백대의 과객이다. 지나는 길손이로다. 이 부생이 양몽하니 위환이 기하오. 그런데 저 부평주같이 떠돌아다니는 저 인생살이가 마치 꿈과 같으니, 꿈처럼 금방 깬단 말이죠. 꿈과 같으니 기쁨을 가졌던 것이 얼마나 되던가. 고인 병촉야유 양유 이하로다. 옛날 사람들이 촛불을 밝히면서까지 밤늦도록 놀았던 이유가 참으로 까닭이 있었구나. 황 양춘이 소아이 연경하고 대지 가의 문장이랴. 하물며 저 따뜻한 봄날이 나에게 그 아지랑이 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경으로서 나를 손가락을 넣어서 부르듯이 부르고, 대괴 가의 문장이라. 천지가 나에게 문장을 쓸수 있는 능력을 빌려 줬음에서랴. 네, 글 쓰는 재주를 나한테 줬단 말이죠. 회 도리지 방어라야 도리의 꽃다운 동산에서 모여서
서 천륜지 낙사하니 천륜의 즐거운 일들을 펼쳐 보게 되니 군계 춘수하여 계위 해련이나 많은 아우님들은 아주 춘수해서 다 사해련 같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오인영과 독참 영락이로다. 내가 읊조리는 노래는 유독 그 이 강락은 이게 사형운이 강락후에 봉해졌대요. 그래서 사형운을 말하는데 나만 혼자 그 좌장격이었던 사형운에게 부끄러워서 되겠는가. 유상이 미하여 고담이 전청이라 극한 감상이 그치지 않아서 고상한 담눈들이 점점 더 이게 이제 청아해지는지라 개 경련이 좌하하고 옥으로 만든 자리를 펼쳐서 꽃 옆에 앉아있고 비우상이 취월하니 그 깃털처럼 가뿐한 술잔, 어떻게 보면 깃을 새겨놓은 술잔이라고 할 수 있죠. 술잔을 나르듯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탈빛에 취했으니 부류 가작이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하신 아회리요. 어찌 극한 감상을 펼칠 수 있겠는가. 여시 불성이면 만일 시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벌의 금곡주수하리라. 금곡주의 숫자에 의하여 벌책을 받겠노라.